라는 주제로 발언하실 분 방송실로 오세요. 저는 KBS 제주 뉴스가 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저희 할머니, 엄마가 KBS 보는 건 많이 봤지만 있는지도 솔직히 저도 잘 몰랐고, 학생들이 야자가 끝나면 거의 9시가 넘어서 끝나는데 그래서 제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약간 과장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SNS를 더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학생들의 시선에서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제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영상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젊은 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신선한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4.3이 다가오는데 제주 KBS에서도 4.3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컨셉 내용 전부 다 진부해요. 제주 KBS 하면 생각나는 점이 없어요. 제주 KBS만의 색깔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0대, 20대들을 위한 지역 예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간 자체는 이제 청년 창작자가 공유하는 공간인데요. 제주도 내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작당들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제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이런 작당들이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10대, 20대, 30대 그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눠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보단 내가 얻고 싶은 정보를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뉴스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KBS에 바란다, 시청자가 바란다.